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에는 라즈베리 파이 4 오버클럭킹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멀 모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CPU 온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래 보시면은 적혀 있는 대로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PU 클럭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똑같이 아래 보시면은 써져 있는 대로 하시면은 CPU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고요. 온도는 현재 57도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CPU 클럭은 1.5GHz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600MHz랑 1.5GHz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 CPU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낮은 클럭으로 동작하다가 CPU를 사용할 때 최대 속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멀 모드에서 자바스크립트 벤치마킹이 끝났는데 7400점대가 나오고요. 오른쪽 상단에 느낌표를 누르시면 이전에 라즈베리 파이 히트싱크 노멀 모드에서 테스트했던 벤치마킹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벤치 같은 경우는 현재 92.9초 걸렸고요. 온도는 58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오버클로킹을 해볼 건데요. 부트의 콤피그를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오버볼테이지, 암 동작 속도, GPU 동작 속도를 화면과 같이 추가를 해줍니다. 저는 미리 추가하여 주석 처리해두었고요. 이후에 저장하고 나와서 재부팅을 해줍니다. 재부팅 후 CPU 온도와 동작 속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아래 나와 있는 대로 적어주시면 실시간으로 CPU 온도를 체크할 수 있고요. 현재 60도인데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CPU 동작 속도는 2GHz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1.5GHz였는데 지금 오버클로킹하고 나서는 2GHz죠. 이전과 동일하게 같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 벤치마킹을 테스트를 해보고요. 이전에 7400점이 나왔는데 지금 오버클로킹하고 나서는 9140점이 나오고 있고요. 온도는 CPU 온도는 지금 65도를 찍었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시스벤치 테스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69초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노멀 모드에서는 92.9초 정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69초가 나왔습니다. 온도는 콘솔 창에 69도를 찍었네요. 같은 동작을 두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으로는 평균적인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두 번 더 해보겠습니다. 웹벤치는 8800점 나왔고 시스벤치는 69초 비슷하게 나오네요. 비슷하게 나오고 지금 CPU 온도는 70도까지 찍었고요. CPU 온도는 70도 이상 올라가긴 하는데 CPU 사용률이 떨어지면 온도가 바로 내려가는 걸로 봐서는 70도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 완료 후 원래 모드로 바꿔주고요. 테스트 환경은 이전에 히트싱크 테스트 했을 때랑 동일한 환경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전에 테스트했던 결과를 기반해서 확인해보면 노멀 모드인 1.5GHz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벤치마킹에서는 약 7000점대 전후로 점수가 나오고 시스벤치 속도는 90초반에 CPU 온도 50점 중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GHz로 오버클로킹 한 후 자바스크립트 벤치마킹에서는 약 9000점대 전후로 점수가 나오고요. 시스벤치 속도 69초대, CPU 온도는 70도까지 올라간 것이 보이네요. 아래 그래프로 봤을 때도 성능 향상은 약 25% 정도 향상되고 CPU 온도는 10도 이상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